오진영 고진구 이리 나와봐. 아버지가 단단히 화가 나셨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야, 너 사고 쳤냐? 나 아니거든. 네 맞잖아. 너겠지. 너 말고 누가 있어 우리 집에. 네. 일, 시, 백, 천, 만, 십만? 십만 천 6원? 범인이 누구야? 아버지가 화난 이유는 이것이었네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물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제주의 물,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상 속 물 절약 실천법을 생각해봅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한번 설거지를 할 때 사용한 물, 무려 90리터. 충격적인 결과를 보면서 물 절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뭐 단수 조치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아주 극심한 가뭄이었을 때 특히 농작물을 사용하거나 중산간 지역에 몇몇 곳만 단수 조치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물은 굉장히 제주가 풍부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 사용량 자체를 기본적으로 줄여야 하고 그리고 지금의 물 사용할 때 절수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가정의 수도 사용 비율은 변기가 가장 많고 싱크대, 세탁기, 샤워기 순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손쉽게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절수기의 보급입니다. 그 절수기기 보급 사업을 작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광범위하게는 하고 있지 못하고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요양원 시설 이런 시설 위주로 지금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설치 전후비가 30%를 줄이는 걸로 지금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 사는 고정희 씨는 지난 2월 물 절약 캠페인으로 보급한 절수기를 설치했답니다. 절수기를 그러니까 쓰기 전에는 물이 좀 약하다 그런 느낌 들었었어요. 절수기가 그 물을 좀 분쇄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좀 더 강하게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똑같은 힘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래서 물을 조금 덜 써도 좀 깨끗한 느낌 이런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절수기 설치해보니까 요금이 많이 줄었나요, 수도 요금이? 네, 많이 줄었네요. 저도 쭉 봤으면 했는데 만 원까지 나오는 것 같았는데 한 7천 원밖에 안 나오네요. 우리 6,930원밖에. 아파트, 공공주택하고 개인주택, 각각 50가구씩 이렇게 해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21%, 그리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한 29% 이런 물 절감 효과를 거둔 걸로 나타나는데요. 절수기 사용을 계기로 정희 씨는 물에 대한 생각의 변화와 함께 물 절약 생활 습관도 가지게 됐습니다. 제주도라는 섬은 물이 없을 수밖에 없죠. 섬이라는 게 다 진짜 사면이 바다지만 그 바닷물을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물에 대해서 좀 소중한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애들 때문에라도 아 내가 이걸 좀 아끼면 우리 애들은 좀 더 좀 깨끗한 데서 물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식기를 살짝 할 때 물을 잠가서 필요할 때만 물 틀고 이러면은 사용량을 반으로 줄이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 또 양치할 때 수도꼭지를 잠근다거나 샤워할 때도 비누칠 할 때 그 샤워를 잠근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그것도 보통 사용량의 한 50%를 줄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조사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모범을 보이니 아이들도 덩달아 물 절약 습관이 들었는데요. 양치컵을 쓰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네, 양치 이제 뱉어야 되는데 이제 받아야 돼서 이제 컵에 받아서 이제 쓰게 됐어요. 물 계속 틀어놓으면 너무 물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주도는 이제 2016년, 17년 들어서 하수 문제, 지하수 문제, 상수도 문제, 이 물 문제가 총체적으로
다 터지게 된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여러 여건들을 조정하고 만들어야 되지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물 전략이다. 근데 단순한 물이 그거는 물이 전략되는 것도 있지만 하수를 덜 발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하수를 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물 전략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 수돗물을 덜 쓰는 것이 아니고 하수를 덜 발생시키고 지하수를 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석삼조라고 볼 수 있죠. 개별 가정뿐 아니라 이곳 제주시 노형 중학교에도 절수기를 보급하고 설치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그다음에 제주참여환경연대하고 이제 공동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 전략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제주도 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좀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형 중학교 천여 명의 학생들이 쓰는 물의 양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또 작년도에 한 28%가 이제 절감된 걸로 나왔고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도 약 34% 정도 이렇게 물이 절약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약 2,200톤의 물이 수도가 이제 절약이 되었습니다. 물은 절약됐는데 혹시 절수기 사용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사실 저는 학교 수도가에 절수기를 설치했다는 걸 모르고 있어서 그 스티커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딱히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불편해진 거는 딱히 없고 원래 물이 나오는 게 좀 더 세게 잘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걸 설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쓰기가 오히려 불편해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수압이 강해지면서 더 잘 씻기고 물은 또 잘게 부서지면서 그 이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이 더 많이 나오게 보이는데 실은 이제 물이 실제로는 더 적은 양의 물이 나오는 거죠. 가장 많은 물이 쓰이는 변기에도 절수기가 설치됐습니다. 이런 물 절약이 가져온 효과는 또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수도세가 한 370만 원. 굉장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전략이 된 걸로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제 뭐 다른 학생들 복지 예산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석이조인 거죠. 세화 중학교에서도 자체적인 물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위한 복도의 음수대를 버튼식 절수 시설로 설치했습니다. 지금 버튼식으로 누르는 게 그 물 마실 때에만 버튼을 누르고 마시니까 저기 그 아직 안 바뀐 수도꼭지 거기에서는 까먹고 잠깐씩 어디 가면은 까먹고 물이 틀어져 있을 때가 있는데 저거는 그런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 제주의 생명수도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제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절수기 버튼형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물 절약 실천은 참 고무적인데요. 이에 더해 대형 사업장과 숙박시설의 절수를 위한 제도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실 이상의 숙박시설은 전부 다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전혀 절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하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절수 설비를 하지 않은 그런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주도가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공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관련해서 절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강제적으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 조항이 있거나 이러면은 좋은데 이게 그게 뭐 노력 조항이고 해야 한다라든지 그리고 지자체가 그 부분들을 유도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민간 사업장들한테 강력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마련이 되지 못했고 그렇게 과도하게 원래 허가된 양보다 초과된 곳에는 누진세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좀 제도에도 좀 더 그 촘촘하고 체계적인 그런 규제 절차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생명수 제주의 물. 그 깨끗하고 맑은 물을 미래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과 실천은 바로 시작돼야 합니다. 낭비되는 물을 줄이기 위해 지금 수도꼭지를 잠그면 어떨까요?